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파 진영에서의 날카로운 글 그리고 매섭게 이렇게 좌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던 전여옥 전 의원, 이 대장암 사기 투명 중이라고 합니다.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본인이 이 지인에게 밝혔고 이걸 지금 디지털 타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. 자, 전여옥 전 의원 평소 KBS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저 인턴 선배이기도 합니다. 아주 글과 말을 아주 야무지게 그러면서도 강단있게 썼던 분입니다. 이 베스트셀러 책도 지어냈고 일본은 없다 그러면서 이 정치 활동도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력하게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인데 최근에 좌파들과 그 대장암 투병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SNS 글을 적었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그동안 본인이 이 대장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그런 활동을 해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, 전여옥 전 의원은 지금 현재 대장암 사기로 투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. 이렇게 디지털 타임즈가 보도를 하면서 전 의원은 최근까지도 활발한 정치 논평과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암투병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을 향해 악플 세례를 퍼붓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날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. 아마 이렇게 하니까 또 좌파들은 또 전여옥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 또 비판 비난을 한 걸로 보입니다. 전여옥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. 제가 암 환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가요?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좌파들이 정말 많다. 언제 죽냐? 얼마 안 남았지? 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보고 싶다는 글을 썼더니 그거 못 볼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하지 이런다고 오늘 됐습니다. 정말 악랄한 사람들입니다. 악랄한 사람들. 자, 이렇게 사람이 생명 앞에서는 겸손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플을 쓰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자, 일부 좌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일부 좌파들은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을 비난해서 만보를 나쁘게 써서 문재인을 뭉개버린 것이라고 해서 암에 걸린 것이라고 한다. 그런 건 아니다.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아니다. 그건 모든 암 환자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악플러들을 비판했습니다. 자,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. 마음을 나쁘게 쓴 사람들, 바로 좌파 진영에 있는 문재인, 이재명,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. 그야말로 이 환자에게 또다시 이 테러를 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서 전여옥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 다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. 생명을 위해서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악플을 다는 분들을 다 고소할 것이다. 금융치료 확실하게 받게 할 것이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전여옥 전 의원은 본인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다 자신에게 악플 단 사람들 다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성격만큼 확실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. 자, 금융치료 확실하게 받게 할 것이다. 그러니까 금전적 손해가 오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끝으로 전여옥 전 의원은 그런데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과분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그래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. 더 열심히 목숨 걸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. 자, 전여옥 전 의원은 최근에 고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의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도 밝히기도 했습니다.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여옥 전 의원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소연 변호사, 이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렇게 적었습니다.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던 현직 검사, 바로 진혜원을 말하는 거죠. 이 현직 검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기한 입털막
소송이다. 입을 틀어막기 위한 소송이다.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그 소송 내용을 보면 진혜호는 지난해 9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줄리할 시간이 어딨냐, 줄리 스펠링을 아는지 모르겠다 하는 글을 올리면서 자 프로스티튜트라는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단어를 영어로 적었습니다. 진혜원이가 쓴 해당 단어는 영어 사전에 등록되지 않는 단어입니다. 일각에서는 프로시큐터, 영어로 검사라고 하는 프로시큐터와 그리고 프로시티튜드, 매춘부를 합성한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써가지고 검사이면서도 또 매춘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조롱하려고, 고롱하려고 요렇게 진혜원이, 자, 이런 사람이 현직 검사라고 하니까, 대한민국은 조직도 아니다. 검찰 조직에서 어떻게 이렇게, 그 있을 동안에는, 문재인 부부를 그렇게 칭송하고, 찬양하고, 그리고,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환이 왔다고 하니까, 이건 무슨 조폭이 나이트클럽 개업하냐? 이런 식의 글을 적었던 사람. 그리고 본인이 검사로 있을 때, 피의자에게 그 변호인이 관상을 보니까 쫙 안 좋다. 그래서 그 피의자를 바꿔라. 이렇게 해서 과거에 징계도 받은 적이 있는 진혜원이. 그 이런 사람이 검찰에 있으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욕을 먹고 수준이 떨어지고 정말 형편없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전여옥 전 의원은 당시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무참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하게 인격살인 중이라 하면서 현직 검사가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논평을 했습니다. 진혜원은 전여옥 전 의원의 논평으로 인해 자신이 중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김소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혜원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. 자, 김소연 변호사는 진혜원 검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칭하고 조롱하려는 의도임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작성해 놓고 이에 대해 비판한 전여옥 전 의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. 자, 이는 일명 일털막 입을 막기 위한 소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전여옥 전 의원은 현재 대장암 4기입니다.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진혜원 검사는 이 사건 또한 전여옥 전 의원을 정치권 복귀의 목적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. 자, 검찰청이 대검이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점을 꼽으면서 전여옥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복귀를 위한다는 모욕적 발언을 한 진혜원 검사가 오히려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입틀막 소송을 하면서 정치 대비를 준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대장암 투병하고 있는 사람 보고 정치 복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진혜원 검사가 자기 처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공적인 검사라고 하는 공인이 함부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고 견제했던 사람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. 자, 어쨌든 뭐 진혜원은 별 관심이 없는데 지금 전영옥 전 의원이 건강이 걱정입니다. 자, 우파 진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다가 이렇게 투병에 걸렸고 그래서 또 우리는 그 중에 들어는 먼저 가는 분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발 몸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요즘 그 의학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매우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단정하지 않더라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갖고 치료하기를 기원해 봅니다. 자, 전영옥 전 의원, 아픈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렇게 이 좌파들과 싸우는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파 진영에서는 목숨을 건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우리의 이 생존 양식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 도저히 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마구 펼치고 있는데 다수의 덤덤한 우파들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그래서 참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느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한 분이 전여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걸 참을 수 없다 해서 본인이 직접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그래왔던 분인데 벌써 사기라고 하니까 병원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. 자,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병해서 쾌차하기를 기원합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